이승호분과 함께 트윗을 하시게 되잖아요. 혹시 뭐 예상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용지 클럽 애들은 안 나올 것 같고 가수들이 뭐 알리나 동화? 정동화? 연기자분들 중에도 뭐 김지영 누나도 친하고 야구 선수도 나올려나? 어? 박용택이 이번에 은퇴식하는데 꼭 해보고 싶은 사람? 아이유? 왜 어? 이유가 있을까요? 뭐 해준다 그러면 무조건 해야지. 무슨 소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코? 지코? 죄송합니다. 군대생활 길지 않아요? 아직 저장소를 안 하신 게 많은데. 말리꽃? 지쳐 쓰러지며 되돌아가는 말리꽃, 말리꽃. 옛날 같이 활동했던 여기서 만난다면 엄청 반갑겠죠. 되게 묘하네, 이거. 네. 그냥 같이 좋은 무대, 좋은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듀엣을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아무런 연이 없이 우리가 이 노래를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뭐 틀려도 부담 없이 하십시오. 네. 난안 틀리겠습니다. 예. 자, 홍경민 씨와 듀엣을 함께한 애절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로 유명한 만능 보컬리스트 유미 씨였습니다. 대박! 아니, 와, 원래 까만색 머리 이렇게 와, 했는데. 와, 너무 반갑습니다. 와. 아, 무슨 올림픽이에요? 야, 아니. 누가 높이 뛰나 뭐 이런 거 하는. 야, 아니 뭐 이렇게까지 뭘안 알려주는 프로그램. 난 형이 MC인 것만 기사로 보고 알았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 기사로 봤어요. 예. 진짜 연습을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따로 했겠죠. 뭐 누구랑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정말 2절에서는 두 분이 그냥 부부인 줄알 정도로. 아, 부부의 명곡. 아니 근데 원래 유미 씨가 원래 까만 생머리 오래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이런 색깔 머리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얼굴은 알겠는데 머리 색깔이 너무 저 파격적이라서. 최근에 뭐 샵을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아니면 일부러 우리 혼란스럽게 하려고 그러신 건가요? 너무 기대가 커서 그 상대에게 최선의 그 컨디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아, 뒤에 상대에게 어떻게 경민 씨딱 보고 아, 괜히 염색했다. 이런 생각 아니요, 드신 거저 아니죠? 뒤에서 노래 딱 한두 마디 듣는 순간 오빠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변조된 목소리로 들었는데도. 네. 이야. 맞추기 쉽지 않은데. 저는 이제 유미 선배님 곡으로 이제 제가 노래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네, 너무 좋아해요. 큐 씨는 유미 씨 어떤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별이라는 노래로 계속 연습을 큐 했어요. 씨한 소절만 해주면 그러니까, 안 돼요? 정말 원곡자 앞에서. 원곡자인데. 힘을 겨워 아파와 그이두 분의 어떤 사연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유미 씨. 아, 저는 이제 굴곡이 있잖아요, 노래하는 시간이. 근데 그 무대가 너무 제가 너무 간절히 원할 때 없었었는데, 선배님이 그때 굉장히 공연을 많이 하셨었는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저를 계속 게스트로. 내가 노래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무대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더니, 좀 여자 게스트고 팬분들한테 약간 좀 오해를 미안한, 받을 수도 아니 그러니까 미안한 지점이 있잖아요. 매번 같은 공 그러니까 같은 게스트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몇 년간 저를 계속 이끌어 주셨어서 그때 너무 감동 많이 받았고, 그게 이제 무대 연습이 돼서 좀 편안하게 그래도 좀잘 해냈던 것 같아요. 홍경민 씨, 어떤 그때 마음으로 매회? 아니요, 뭐 그게 대단한 어떤 그런 건 아니었고,
그 유미 씨는 노래에 대한 좀 간절함이 강한 친구인데 뭐 예를 들면 공연이 없고 활동이 없지만 아 오빠 내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100회 공연을 하려고요 뭐 녹음실을 찾아갔든 가서라도 노래하고 싶다고 뭐 이럴 정도로 한 곡 한 곡에 진심인 가수여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뭐든지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홍경민 씨가 진짜 예전부터 자기 무대도 잘 챙기시면서도 네. 정말 후배 선배 할 거 없이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예, 예, 진짜 홍길동처럼 나타나서 이분은 도대체 잠을 언제 잘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리고 어디 뒤풀이에 가면 또 앉아있고 항상 가장 늦게까지 그래갖고 홍경민 씨 공연인 줄 알았는데 게스트더라고요 근데 늘 제일 늦게까지 앉아계셨던 아니 근데 그 콘서트에 게스트 갔을 때 유미 씨 노래만 하셨어요? 아니면 듀엣도 하고 막 그러셨나요? 어 우리 듀엣도 했었죠 뭐였지? 어떤 노래 하셨어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아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공연이었나 보다 그렇겠죠. 한여름에 하진 않았을 거예요. 선배님. 선배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더없는 영광이고요. 앞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노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 참, 예. 유미야. 네. 물론 뭐 노래를 한다는 삶이 쉽지 않고 좀 어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 뭐 누군가는 우리가 부른 노래를 듣고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뭐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좀 힘들어도 열심히 노래하면 뭐 듣는 누군가는 기쁠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가수로 평생 함께 화이팅!